화엄의 세계가 불보종차의 통도사에 펼쳐졌습니다. 선교유를 대표하는 고승대덕이 설하는 화엄경의 진수, 제48회 화엄살림대법회를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대무변한 불법의 세계와 진리를 담은 화엄경, 불지종과 국지대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년도량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바다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입재식을 시작으로 30일간 광대한 불법의 진수를 담은 화엄경을 주제로 선, 교, 율, 대표 스님을 초청해 화엄살림법회를 진행합니다. 방장 성파 스님은 입재 법문으로 긴 화엄세계 항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광대해서 넓고 넓어서 크고 커서 다 갖추었다 이거라. 그것이 뭐냐? 대방강불 화엄경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방강불 화엄경을 요번 오늘부터 금음날까지 근심들께서 법문을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소상하게 다 알 수 있다 이거라. 올해 48회를 맞은 화엄살림대법회는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전 범어사 강주 무비스님의 화엄경 현담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입법 개풍과 회향 법문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이 세주묘원 품과 열애 현상품을, 내일은 대구 보현사 회주 자강 스님이 보현 삼매품을 설합니다. 이어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등 30명의 법사 스님이 한 달간의 법석을 이어갑니다. 통도사는 화엄경 법문 외에도 하루 1시간 천수다라니, 법성계,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하고 법성계 도리 기도를 봉행하며 수행대장정도 이어나갑니다. 오전도 오시고 또 오후에도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하고 안락하고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불법의 광대한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화엄의 세계. 한겨울 추위도 무색하게 할 화엄의 진리가 부산 경남 지역 불자들의 관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